게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NALCS 썸머 스플릿 오늘은 그 4주 2일차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행을 맡고 있는 미갈 최영철이고요. 도움 말씀에는 좁쌀 현수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잠깐 쉬고 NA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NA에서 뭐 2대0 2대0 좀 단군했죠. 그렇습니다. 어제는 EU가 용준하고 NA가 단군한 날이었죠.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단군을 기대해 보기에는 너무 쟁쟁한 팀들이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제와 끝나는 시간이 비슷하다는 거는 네. 결국 단군이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자 오늘 어쨌든 정말 재밌는 매치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EU LCS를 끝까지 안 보고 이 매치 1세트만 보고 NA를 바로 중계하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매치업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제 랭킹과 엔트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랭킹입니다. 현재 1위 임모탈스, 2위에 팀 디그니타스, 3위에 CLG, 4위에 TSM, 5위에 C9, 6위에 팀 NB, 7위에 에코폭스, 8위에 플라이퀘스트, 9위에 팀 리퀴드, 10위에 피닉스원입니다. 네, 일단 오늘 경기가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는 임모탈스와 디그니타스의 격돌, 그리고 3위로 밀려났지만 CLG의 경기까지 있다는 거. 예. 그 상대는 NB입니다. 그리고 왠지 이 랭킹표를 보니까요. 네. 자꾸 피닉스원이 눈에 띄네요. 아, 일단 어제 1승 챙겼죠. 네. 썸머 첫승 가져간 피닉스원.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더욱더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매치업입니다. 첫 번째 매치 CLG와 팀 NB. 두 번째 매치 임모탈스와 팀 디그니타스입니다. CLG 대 NB. 당연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리라 선수. 예. 리라 선수가 초반에 어떻게 라인어들을 풀어주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 매치 2는 그냥 별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1등과 2등의 대결이에요. 맞습니다. 심지어 탑은 썸데이 대 플레임. 벌써부터 피 튀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엔트리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CLG, 다르샨, 다르덕, 후히, 스틱세이, 그리고 아프로무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하는 팀 MB입니다. 세랍, 리라, 피레안, 아폴로, 그리고 하쿠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리라 선수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역시 CLG의 아프로무 선수입니다. 어제는 CLG 대 임모탈스의 경기에서 예. 아프로모 선수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CLG가 허무하게 진 감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죠. 이 선수가 캐리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주도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경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포터 아프로모 선수를 많이 주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일단은 CLG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결에서 2대0으로 좀 패배를 했어요. 네, 1세트의 경우 임모탈스는 원딜로 진을 가져갔는데요. 예. 그 진을 가져가고 천천히 경기 운영을 하다가 한타에서 진이 갑자기 두 방에 왜? 챔피언 하나를 삭제하면서 예. 분위기가 기울기 시작했죠. 3타크리 4타크리 하더니 원딜이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풀피였는데 예. 딱 두 방이었습니다. 예. 두 방만에 잡아내고 경기를 천천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경기를 한 방에 터뜨려버리면서 예. 스노우볼을 크게 굴렸죠. 두 번의 한타가 끝나니까 넥서스가 밀리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좀 진 때문에 딜이 많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조합 예. 자체가 조합 자체만 놓고 보면 탑 자르반에 미드는 갈리오였거든요. 들어가서 CC 연계만 하고 추가 딜이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딜을 전부 다 진이 메꿔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르반, 뭐 그라가스, 진, 바드 등등 이니시에이팅이 너무 좋은 챔피언들이잖아요. 주도권 잡고 밀어붙여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이득을 볼 때에도 이득을 본 장소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상대 기지 바로 앞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잡자마자 그대로 넥서스까지 밀 수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도 임모탈스가 또 그냥 승리하면서 2대0으로 셧다운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반에 플레임 선수가 크게 망했었는데 그거를 라인 스왑을 통해 이득을 보면서 어떻게든 플레임 선수를 살려내었고 예. 그 과정에서 상대팀의 텔레포트가 잘못 사용되면서 아, 그쵸. 플레임 선수가 그냥
파밍만 했는데 이득을 보게 되었죠. 예. 잘 큰 피오라가 못 큰 피오라가 돼버렸고 망할 레넥톤이 괜찮게 큰 레넥톤이 돼버리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이 되었고 포벨터 선수의 궁극기 활용이 빛나면서 맞습니다. 주도권을 크게 잡아와서 경기를 터뜨렸습니다. 예. 임모탈스가 너무 잘했어요. 확실히 CLG가 못했다기보다는 예. 임모탈스가 너무 잘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CLG가 못하는 팀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2위라는 겁니다. 순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3위라는 게 그냥 주사위 굴려서 따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본인들이 잘해야 따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3위 죄송합니다. 2위라고 했네요. 네. 네, 지금 3위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대 집 MB인데요. TSM과의 승부에서도 2-0으로 패배를 했었죠. 네. MB를 보면 초반 15분까지는 리라 선수가 확실하게 동선을 잡고 그로 인해 정글 스노볼링을 굴리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었지만 그 이후에 팀적인 플레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리라 선수 혼자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경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그 이후에 역전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지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오늘은 리라 선수의 스노우볼링 이후에 팀적인 스노우볼링까지 연계가 돼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지금 이제 오늘 CLG를 상대로 승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롤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겠죠. 그렇죠. 예. 네, 혼자 하는 게임. 뭐 다른 게임이라면 돌겜도 있겠고요. 그거는 하늘이 도와줘야 되죠. 예. 아, 또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CLG는 지금 3위, MB는 6위입니다. 일단 지금 성적이나 순위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뭐 경기력에서는 뭐 아주 큰 격차가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 NBA 경기력을 보면 초반 단계에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비슷한 예로 EU에 로켓이나 바이탈리티가 있습니다. 그 둘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 나요. 1세트의 로켓과 15분 바이탈리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의 느낌이 나는 게 NBA인데 NBA의 핵심 포인트는 리라 선수의 공격적인 정글 운영 방식과 불안정하지만 세라프 선수의 가끔 가다 터지는 잭팟 그리고 미드에서는 피레안 선수의 안정적인 정글 백업이 이 팀을 이렇게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거든요. 네. 이 셋의 시너지가 얼마큼 나오느냐, 세라프 선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기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MB 경기면 이제 아까부터 계속 리라 선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엮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니달리 정글 하면 또 리라 선수가 원래는 거의 가장 잘 쓰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요 최근에는 리라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정글러가 니달리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는 않지만 일단 니달리라는 챔피언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원래부터 니달리를 정말 사랑하고 자신 있었던 리라 선수는 당연하게도 니달리를 1픽에서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여타 정글들에 비해서 니달리가 가지는 장점이나 이런 거라면 어떤 걸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정글러들에 비해 빠른 정글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좀 더 맵을 넓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장을 마친 이후에는 포킹이나 암살이 가능하다는 확실히 그런 강점을 또 가지고 있군요. 그쵸. 대신 그에 따른 단점으로 예. 꽝 붙는 한타에서는 흔히 말하는 무쓸모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창 던지는 소라카가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창 던지고 이제 힐도 가능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리라 선수가 니달리를 활용을 할지도 예, 관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준 7.12 패치라고 한다면 또 렉사이가 많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렉사이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렉사이라는 챔피언은 원래 개인전 개인 능력만 놓고 보면은 지금 너프를 하도 많이 먹은 상태라서 정글링 초반 정글링이 약하고 초반 1대1 교전, 2대2 교전, 3대3 교전이 모두 약합니다. 거기에 정글 갱킹 돈손 또한 이제 여러 선수들이 렉사이를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예측이 쉬워요. 하지만 그러한 단점을 딛고도 렉사이는 파밍을 무난하게 한다면 안정적인 탱킹 능력, 안정적인 한타 지속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예. 프로팀에서 선호받는 그런 픽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렉사이의 궁극기를 한타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스타일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갑자기 티어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공허의 돌진이라는 스킬인데 뭐 딜이면 딜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게 타겟팅에서 벗어나다는 것이 굉장한 메리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챔피언들이 살짝살짝 너프를 먹어서 렉사이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가만히 있는 렉사이의 티어가 자동적으로 조금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예.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떡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예. 또 뭐 옛 성년들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고. 네. 이거는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누워있는데 잘 되는 거긴 하지만 예. 예. 이거는 관인 줄 알고 누워있었는데 침대였던 거죠. 다시 일어나면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침대는 또 과학이고요. 예.
자, 지금 흠칫했네요 또. 네, 양팀 선수들의 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타 대회 얘기입니다만 거기 LPL 쪽에는 야쏘가 나와서 승리한 게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쏘를 잘할 수 있는 한국인 선수들이 있거든요. 루키 선수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물론 뭐 하긴... 루키 선수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LPL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 루키 선수 같은 그런 훌륭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은 야쏘를 다루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물론 정글러 정도는 리신을 데려가야 합니다. 연계가 좀 돼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안 그러면은 진짜로 그냥 미드에서 피리만 불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자, 지금 양팀 간에 계속 선수들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 CLG와 팀 MB의 대결. 자, 뭐 어느 팀이 이기냐에 따라서 뭐랄까 CLG는 만약에 이긴다면 이제 2위 더불어서 1위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MB는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지금은 6위입니다만 이게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는 3위권까지 상위권 도약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선두 경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다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죠. CLG는 잘 나가고 있다가 미끄러지면 안 되는 것이고 MB는 다시금 상위권으로 재도약을 해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CLG의 상위권 도약에는 오늘 두 번째 매치업인 임모탈스와 디그니타스의 결과도 좀 중요하겠지만요. 자, 지금 CLG 엔트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오늘은 소울을 볼 수 있을지 괜히 또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NBA에서 지금 피레안 선수가 아니라 니스키 선수가 나오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의외인데요. 운영적인 플레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레안 선수가 원래 묵직하게 뒤를 받쳐주면서 리라 선수를 좀 지원해주는 스타일의 미드라이너였는데 예. 과연 새로 바뀐 미드라이너는 어떤 식으로 경기가 운영을 될지 운영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해드리는 그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LOL e스포츠 공식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에서 엔트리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MB는 하나의 변수를 더 가져가게 됐네요. 일단 1세트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뱀픽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CLG, 오른쪽이 팀 NB입니다. 자, 일단 CLG에서는 캐넨과 갈리오, 그리고 NB에서는 자크와 앨리스, 르블랑까지. CLG에서 르블랑까지 밴을 했네요. 예. 여기까지는 무난하죠. 그렇다면 NB에서 일단 아웃홀은 열렸어요. 오. 하지만 초반에 뽑기 좋은 챔피언 아니고 그렇죠 렉사이. 야, 선픽으로 렉사이입니다. 요즘 상위 그냥 LCS에서는 상위 티어의 정글입니다. 예. 살면 뽑아요. 자, 그리고 MB 이제 응수해줘야죠. 뭐 자야 라칸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겠고 여러가지 수가 남아있는데 일단 바로스입니다. 바로스와 쓰레쉬 무난한 조합이죠. 칼리스타 쓰레쉬에 비해 파괴력은 강한 조합이거든요. 자, 그대로 이제 CLG죠. 오늘 양팀 뱀픽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이번에는 상대가 보티오를 골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카운터픽을 치고 싶다면 보티오를 고를 것이고 당장 네 번째, 다섯 번째 밴이 우려된다면 지금 아우렐리온 소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일단 와, 진이에요. 진의 티어도 다시 올라가나요? 네. 거기에 탐켄치, 쓰레쉬의 사형 선고에 맞춰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탐켄치를 가져간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는 어제는 CLG가 이제 당했던 픽인데 당해보니까 이거 좋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렇죠. 피드백 바로 했을 거거든요. 아, 역시 리라의 니달리 무조건이죠. 지금 안 고르면 밴당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고르는 타이밍까지 좋았습니다. 왜냐? 상대 정글이 이미 나와있고 정글은 초반에 골라도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이죠. 예. 자, 일단 양팀 모두 일단 바텀과 정글을 완성시켰고요. 자, 제이스 벤입니다. 제이스는 세라프 선수가 좀 즐겨하는 픽이기 때문에 세라프 선수가 벤을 안 할 줄 알았으나 다르샨 선수의 제이스를 좀 더 의식하는 모습이네요. 그렇군요. 이번에 세라프 선수가 공격적인 챔피언을 하지 않고 수비적인 챔피언을 가져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니달리와 연계가 되는 챔피언들을 말하는 거죠. 네. 자, CLG에서는 레넥톤까지 벤을 했고요. NB 피오라 좀 공격적인 챔피언들을 많이 커트해주고 있습니다. NBA에서 그렇죠. 세라프 선수가 수비적인 챔피언을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버티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챔피언들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탑 챔피언 4개가 밴드 있죠. 제이스, 피오라, 캐넨, 레넥톤. 그리고 마지막 CLG는 신드라로 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탑에서는 그라가스 같은 탱커류의 챔피언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네. 미드에서는 마지막으로 5픽을 보고 가겠죠. 쉔이 남아있었네요. 그렇죠. 오. 그대로 확인합니다. 네, 니달리 같은 챔피언이랑 상성이 잘 맞는 챔피언입니다. 왜냐하면 파고 들어가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쉔을 상대 한가운데까지 보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CLG 4픽 5픽 일단 쉔을 상대로 지금 좋은 픽이라면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일단 지금 남아있는 픽 중에 괜찮은 픽들은 당연하게도 카시오페아 오. 그리고 자르반 정도가 있겠네요. 카시오페아의 경우 강하게 라인을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니달리 같은 챔피언들을 의외로 잘 잡아내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니달리는 점프를 해서 도망가는 챔피언인데 네. 카시오페아가 그 짧은 순간 동안 점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 그 도끼의 늪을 깔아버리면 이동기를 못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한번 잘못 깔리면 자르반 대격군과 연계됐을지 니달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오리아나도 있죠. 왜냐면 자르반 오리아나의 시너지, 렉사이 오리아나의 시너지도 아! 솔 살아있었네요. 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아, 솔 가져갔네요. 그렇죠. CLG도 오리아나 할까? 어, 잠깐만. 아래 저거 뭐지? 오리아나 왼쪽에 아우 솔? 어? 하면서 가져간 거죠, 지금. 어, 그래 솔! 하고 집은 거예요. 그렇죠. 자, MB에서는 카시오페아입니다. 이제 MB가 오히려 카시오페아를 가져갔는데 피리안 선수의 픽과는 다르게 약간 좀 공격적인 픽이죠. 이거는 미드 정글에서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서 상대 정글을 숨도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니달리는 렉사이 상대로 초반에 그게 가능해요. 렉사이가 초반 2대2 교전, 1대1 교전이 약한 챔피언이거든요. 네. 니달리는 강한 챔피언입니다. 거기에 미드 또한 카시오페아와 아우렐리언 소리이기 때문에 미드 정글 2대2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겠죠.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양팀 픽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일단은 확실히 7.12 패치 맞아서 좀 여러 챔피언들이 새롭게 좀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역시 LCS는 새로운 챔피언들을 발굴해내는 곳이죠. 예.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연구해서 사용하는 곳은 LCK입니다. 하청업체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항상 시작은 좀 LCS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자, 양팀 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CLG, 자르반, 렉사이, 아우렐리온, 솔, 진, 탐켄치고요. 한가득 MB입니다. 쉔, 니달리, 카시오페아, 바루스, 쓰레쉬입니다. 자, 일단 정글 쪽도 눈에 띄고 미드, 그리고 원딜, 진. 야, 오늘 볼 게 참 많은 1세트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성을 놓고 보면 탑은 쉔이 자르반 상대로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고 미드 정글 또한 팀 MB가 초반 라인전에서 우세합니다. 그냥 MB 조합이 전체적으로 초반 압박에 강한 조합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 팀파이트로 넘어간다던가 팀적인 운영으로 넘어간다면 CLG의 조합이 나쁘지 않은 거죠. 일단 진의 커튼콜과 자르반의 대격변 이니시에이팅 수단 충분하고요. 거기에 연계되는 아우렐리온 솔의 원거리 지원. 네. 그리고 이제 아프로무 선수가 중요한 타겟팅 CC를 맞은 아군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 로밍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조합이 CLG고 속도전으로 넘어갔을 때는 MB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조합입니다. 그렇군요. 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훌륭한 이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은 본인을 태워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옆에 탐켄치라고 기사님이 있거든요. 반대로 MB의 조합은 그렇게 좀 속도전을 펼칠 수 있는 조합은 아닌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완성도는 뛰어난 조합이에요. 하지만 바꿔 말하면 정글이 망가진다던가 아니면은 쉔이 궁극기를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온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조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또 일장일단이 있는 거군요. 네. CLG는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인전이 제일 중요한 조합이거든요. 결국 라인전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은 예. 돌아다녀봤자 의미가 없어요. 오호. 라인전에서 반반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CLG의 조합이고 MB는 라인전에서 근소하게라도 이득을 취하는 게 중요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한타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CLG는 한타를 넘어가지 않고 한타 전 과정에서 자꾸 이득을 누적시켜야 되는 조합이고요. 그것도 좀 습격으로 말이죠. 네. 이득 딜교환 좋아요. 자, 그리고 계속 근데 그렇죠. 이게 또 카시오페아 1렙 딜교환 강점이거든요. 자존심 싸움이죠, 지금. 예. 자, 그리고 네, 뭐 니달리가 칼날부리를 먹는 거에는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탈진 먼저 빠졌어요? 일단은 카시오페아가 지금 승질이 났어요. 1레벨 소리 뭐가 강한데 하면서 예, 너 지금 나 카시오페아야 이러면서 막 때렸거든요. 그렇죠. 카시오페아가
독을 맞춘 다음에 때려야 세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곤 하는데 예. 1레벨에는 그런 거 없이 셉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스킬쿨이 너무 짧거든요. 쌍둥이 계속 박으니까 이제 또 기분 좋게 많이 때려던 겁니다. 그렇죠. 요즘 의외로 카시오페아를 고르게 되면 자주 나오는 플레이인데 예. 일부러 상대 뒤에서 숨어있다가 1레벨에 뒤에서 나타나면서 쌍둥이를 많이 연타하는 오. 페이커식 딜교환이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또 페이커류라는 거. 일단은 뭐 요파의 이름이 굉장히 신용이 갑니다. 어? 어 이거? 야 이거를? 일단 숨었어요. 파고 네.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진 걸리지 않았죠. 예? 하지만 다음 땅굴까지 기다렸는데 너무 시간이 길거든요. 저 그래도 계속 참고 있어요. 네, 이거 후이 선수가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자, 잡아서 카시를 왼쪽으로 들어와요. 밀어 넣었어야 했지만 안 됐고요. 와 전멸 뺐습니다. 전멸 뺐으면 큰일이죠. 지금 카시오페아 스킬이 다 빠졌거든요. 스펠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1렙 싸움부터 유치가 쓴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우렐리언 소리 예. 탈진이 돌 때 갱을 가면 돼요. 오. 그럼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킬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이속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치화를 사용해도 초반에 도망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에 에어본만 띄우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자 이후에 미드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텀에서는 네, 팽팽하게 영이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쓰레쉬와 탐켄치의 서포 싸움이다 보니까 뭐 정글러가 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데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텀 듀오의 경우 거의 킬은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누가 CS를 잘 먹느냐의 대결입니다. 오히려 킬이 나올 수 있는 라인은 탑이죠. 쉔이 야금야금 딜견해서 우위를 잡을 수 있거든요. 피를 조금씩 깎다 보면 어느 순간 리라 선수가 탑 근처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자, 창 안 맞았고요. 역시 보이지 않는 걸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니달리가 유리해요. 왜냐면 니달리는 일단 블루버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 계속 네. 창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렉사이보다 지금 기본적인 CS가 많아요. 와 이거는 진동감지를 예측해서 그냥 귀환한 거죠. 결과적으로 렉사이의 동선이 약간이나마 꼬였고 니달리는 귀환한 뒤에 정글을 둔다면 렉사이보다 좀 더 빠르게 레벨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 네. 후이 선수 어디서 탑까지 올라왔어요? 뒤를 잡긴 잡았는데 다시 예? 가네요. 오 놀러 왔다 빠집니다. 지금 정글러가 콜을 해준 것 같아요. 다르도치 선수가 이게 니달리가 근처에 있을 수 있다. 어 다르독 선수가요? 네 다르독 선수가 예. 뒤에 니달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가다가 흠칫해가지고 돌아온 거죠. 아 오 상소가 맞췄습니다. 네, 이건 잘 맞춘 거예요. 진이 아니라 탐켄치를 맞춘 거기 때문에 예. 효과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겠죠. 진을 맞추게 되면은 삼켜버리면서 데미지가 많이 흡수될 수 있으니까요. 아 이거 그냥 정글의 CS 차이가 생각보다 의미있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 리라 선수 계속 카운터 정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니달리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이런 뺄 수밖에 없고 이게 리라거든요. 예. 자신감 있게 카운터 정글 가서 상대 정글을 망가뜨리는 겸사겸사 미드라이너와 바텀라이너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 그렇죠. 이게 리라고 이게 니달리입니다. 자 일단 옆쪽에 와딩을 하고 릴라 선수는 기분 좋게 또 안으로 들어와서 본인 정글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상대 정글 캠프 빼먹고 시야장악하고 네. 아군 정글 캠프를 돌 수 있는 게 바로 니달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 속도가 빠르고 정글 파밍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를 다 하고도 모든 정글 캠프에 정글 캠프를 챙길 수 있다는 것. 예. 니달리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게임 시간 6분 3초대 지나고 있고요. 바텀에서는 계속 신경전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CLG 쪽에서 나쁘지 않아요. 좀 더 수비적인 조합을 잡고 있는데 CS를 똑같이 먹고 있다. 좋은 거죠. 아 렉사이 큰일 났어요. 그렇죠. 어떡하나요 이거. 전멸 만전멸 마무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라 선수에 의한 스노우볼이죠. 아군 정글을 카운터 정글 당했기 때문에 예. 반대쪽에서라도 손해를 메꾸려고 다르도크 선수가 들어갔지만 예. 세라프가 그걸 정확히 예측했어요. 야 MB 잘하는데요. 초반 스노우볼링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예. 1킬 차이 나는데 1000골드 CS 차이로 다 벌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그 CS 차이의 중심에는 일단 미드와 정글이 있고요.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를 자연스럽게 걸어왔는데 어? 먹고 있네? 그대로 도발. 예.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냥 쉔이 퍽퍽퍽 치니까 네. 쓰러졌죠. 전사
일단 렉 사이의 단점을 바로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체력 관리 잘 안 되거든요. 유치와 뺐고요. 이거는 스펠도 안 쓰고 뺀 거라서 쉔스럽게 하지만 후이 스킬 사용 훌륭하죠. 예. 기다리 오고요. 도발 큰일 났죠. 폭발용지까지. 야. 자르반 자르반 대격병 너무 좋아. 대격병 너무 좋은데. 네. 쉔 죽일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지켜봐야 와,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삼키고 쉔 마무리. 세라프 버티고 전사. 이거 쓰레싱 할 수 있는 거 없죠. 이건 탈진 그대로 CC 맞으면서 와 진이 그 와중에 한이 반전에 반전이었죠. 예, 와 뭐 한편의 예능 아니 예능이래. 예능이라뇨? 뭐 스릴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 예. 일단 방금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CLG가 이득을 가져갔네요. 그렇네요. 3킬 대 1킬이죠. 와 시작은 그렇지 않았으나 와. 시원시원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쿨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상대의 스펠을 뺀거죠 일방적으로. 쉔의 네. 궁극기까지 빼고 살아가나 싶었는데 옆에 있는 렉사이를 노렸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마무리해버렸죠. 자, 그리고 자르반이 위에서 전멸주창 네. 대격. 와. 여기서 쉔이 바로 죽는 줄 알았으나 네, 생각보다 오래 버텼어요. 네, 생각보다 오래 버텼고 자르반이 역으로 들어올 시간을 앞으로 무의 함유로 인해 자르반이 살아나갔죠. 쉔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가르샹 선수는 나 이제 위험한 거 없는데? 네. 쓰레쉬 추격합니다. 이 와중에 진이 살상연이로 어시스트 하나 챙기고요. 좋습니다. 예. 3킬 대 2킬 결국 CLG가 재미를 봤어요. 자 지금 누가 이길 것 같냐는 투표에선 6대4로 CLG가 많은 투표를 받았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나뉘었네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어? 근데 이번에 전멸 있거든요 카시오페아. 그렇죠. 아까는 맞던. 자 커튼콜 열었어요. 네, 지금 뒤에 순간이동 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거 네 번째 발 피하는 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트레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네. 와 넥사이가 저렇게 자르반 옆에서 기다리고 있죠. 자 어떻게 스펠 쓸 거야 네. 안 쓸 거야 지금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대격변? 왜 이제 몇 명이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거 아폴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전사. 이러면 니달리도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거든요. 네. 아군 라이너들이 있어야 정글러가 빛을 발하는 거지 라이너들이 망한 상태에서 정글러가 빛을 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대로 이어서 바텀 포탑까지 CLG 매끄럽습니다 운영이요. 어제 임모탈스에게 당한 뒤로 조금 더 날카로워진 거예요. 네, 맞네요. 날이 서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때 당했던 진을 또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쓰레쉬 너무 많이 나왔다. 자르반이 바로 순간이동 사용합니다. 예. 커튼 켜. 쟨 잡았어, 쟨 잡았어. 나는 바로 숨 울릴게. 저기는 이제 알아서 마무리하는 거고요. 예. 넥사이가 마무리. 자르반이 여기서 풀을 부릅니다. 네. 풀이 오고요. 일단 기창을 활용해서 전멸을 빼고 이제 죽였거든 확실하게 마무리. 대맛이야. 살래야 살 수가 없었죠. 예. 오 너무 좋은데요. 자 이어서 블루버프까지 챙기고 있는 후기 선수의 아우렐리온 솔입니다. 이렇게 라인전에서 속도감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CLG가 본인들의 조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우면서 상대가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 그로 인한 차이, 인원수의 차이로 이득을 누적해 나가는 게 CLG의 조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심에는 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희 선수의 솔을 많이 밴하는 건데 이렇게 풀려있으니까 또 이렇게 멋지게 활약해주고 있네요. 자 게임시간 11분 20초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솔이 1대1 라인전에서도 카시오페아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CS는 약간 밀립니다만 2킬 2어시스트 뭐 획득골드 당연히 앞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CS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봐야 7개 차이. 자 리라 선수 위치 와드로 확인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니달리가 정글링을 정말 잘 돌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오. 진? 오, 와. 야, 뭐 이게 진이란 챔피언의 긴 사거리를 너무 잘 활용하는데요, CLG? 그렇죠. 이것 또한 이동 속도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사거리를 이용해서라도 맵을 크게 쓰고 있습니다, CLG. 네.
정말 민첩하게 움직이네요. 그걸 아까부터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카시오페아가 특히나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엔디가 힘든 거거든요. 오, 굉장히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쵸. 상대의 속도에 휘말리기 전에 우리가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서 상대를 부르자. 상대가 발이 빠른 거지 몸이 묵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장을 고르자는 얘기인데 예, 뭐 마음먹은대로 잘 되진 않네요. 살짝 싸움 열어보려다가 그냥 빠집니다. MB 그리고 일단 카시오페아는 최대한 미드를 밀면서 파밍을 하고 있죠. 어, 이거 한 번 더. 오시면의 통로. 야, 소리 토콰 형씨. 그 와중에 후위 잘 피하고요. 예. 토콰 형씨 안 맞았으면 이거 뭐 바르샹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전사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스펠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령을 칠 수 있겠죠. 아, 그렇네요. 잡지 못해도 이득 충분히 봤군요. 상대 미드에 스펠이 없다. 우리는 바텀을 차도 밀었으니까 보띠오가 전령을 먹으러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CLG가 어딜 가느냐. 뻔합니다. 탑이에요. 네. 야, 다루독이 온몸으로 지금 들어와서 니달리의 견제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렉사이의 바뀐 땅굴 쿨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죠. 네. 원래 저게 한 번 땅굴을 사용하게 되면은 쿨이 긴데 금방금방 돌지 않습니까? 아래 게이지, 저 파란색 게이지가 다시 찼다는 거는 다시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게 패치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렉사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사이 아래쪽 비어있는 정글 리라 선수가 카정하고 있고요. 자, 스틱세이 일단 네, 더 설치하고 잘 안 뺏었네요. 일단은 바텀에 웨이브가 크게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CLG가 보티오가 탑을 미는 게 아닌 바텀을 예. 막으러 왔죠. 일단은 자, 이제 킬스코어 5대2입니다 자, 미드 오, 탑에 다르샨. 네, 자르바는 로밍을 가기 위해 지금 일부러 이렇게 라인을 미는 거거든요. 하지만 쉔이 너무 강해서 오, 근데 옆에서 아, 정렬까지 예. 빠르게 네 예. 벼락같은 반응속도였습니다. 예. 늦어서 막 사형서고 맞고 이랬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었어요. 맞게 되면은 거의 90% 확정 죽음입니다. 왜냐면 카시오페아가 있기 때문이죠. 예. 도망을 못 간다는 게 가장 위협적인 거라서 전멸은 빨리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미드 쪽 CS 챙기고 다시 옆으로 움직이는 후위 선수입니다. 지금 CLG의 스노우볼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는데 예. CLG는 여기서부터 상대의 버프를 이용해서 싸움을 펼치던가 아니면 궁극기를 들고 있는 쉔을 노리면서 탑타워를 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전령 들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쉔은 전령을 막기 쉬운 챔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 라인을 이렇게 크게 밀어놨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스펠이 없는데 석화용시 들어갔고 쉔도 옵니다. 손 위험하죠. 그렇죠. 예. 석화용시가 제대로 들어갔고 쉔의 궁극기 때문에 한 번 더 꽈요 또? 야, 이거를 하지만 쉔이 대신 막아버렸어요. 네, 마무리가 두 발, 세 발 그러면 여기서 온몸으로 막아주고 있네요. 딱 열리면 전령 소환했고요. 예. 일단 MB를 잡아내진 못했지만 미드 포탑까지는 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시오페아가 라인 클리어가 좋은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순간 이동 오기 났어요. 오기 났는데 대격변 너무 좋았죠. 세라프 큰일 났어요. 렌터 탈 수 있나요? 탔고요. 그리고 바로 수까지 와 삼켜주고. 하지만 이번 쓰레쉬가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와중에 예. 타워를 가져간 쪽은 CLG이기 때문에 근소하게나마 이득을 또 취했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득 본 건 CLG겠습니다만 야, 양 팀의 그 순간순간 빛나는 그 판단이나 피지컬이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상위권에 있던 CLG와 지금도 상위권이고요. 예? 상위권에 잠시 남아있었던 NB의 경기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한 거죠. 네. 이래서 저희가 NA 오늘 먼저 중계하겠다, 우선하겠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렉사이가 조금씩 크곤 있어요. 저렇게 크게 되면 한타 때 니달리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자, 바텀 쪽 예, 쌓여있는 라인 가져가는 CLG. 그리고 무서운 거는 지금 레넥톤이 저렇게 공격적인 아이템을 가고 있는데 렉사이요? 자르반이 자르반이요. 네, 저렇게 가고 있는데 킬도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자르반의 티어가 은근히 내려간 모습이거든요. 생각보다 라인전에서 부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은 잘 컸어요. 그러면 자르반이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상대 원딜이 누구냐? 바루스예요. 미드는 카시오페아입니다. 둘 다 뚜벅이라는 거고 대격변이 들어가면은 살아나올 수가 없는 챔피언들이거든요. 근데 자르반이 순조롭게 성장해서 딜템을 차곡차곡 쌓는다? 대격병만 들어가도 체력 압박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지금 17분 38초 때 시간 지나고 있고 드래곤이 CLG가 챙겼습니다. 자, 라인 클리어 해주고 있는 후위 선수고요. 라인 먹기 참 좋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우렐리온 소의 타격감이 좀 애매한 챔피언이라서. 아, 뭐 좀 그렇긴 해요. 네. 네. 약간 때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먹은 듯 안 먹은 듯. 아, 예. 아, 이제서야 탑 1차 타워를 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바텀에서 MB가 1차 타워를 가져갈 수 있겠죠. 여기서 서로 크게 달릴 수도 있는데 일단 MB는 귀환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CLG는 2차까지 지금 압박 들어갑니다. 이러다가 소리 오? 그대로 탑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아, 소원의 궁이 빗나갔어요. 궁이 빗나갔네요. 예. 자, 바텀 이거 어떻게 봐도 MB가 손해를 보고 있죠 지금. 예, 지금 2차 포트 트릭이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번 삼키면서 저건. 시간 벌고요. 저건 밀렸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아! 아, 살상견이 많았죠? 하지만 랜턴. 예. 그리고 이제 바텀 2차를 MB가 밀고 있는데 이러면 억제기 타워 가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막나요? 아직도 안 올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지금 아래에서 급하게 카시가 오고 있죠. 예. 커튼콜 4타 카시 맞췄고요. 이러면 미드 2차로 선회하겠죠. 어쨌든 타워 숫자는 맞춰냈습니다, MB. 네, 그리고 다시 하나 벌어질 예정이에요. 예, 그렇네요. 이게 바로 속도라는 거거든요. 예, 사용 선고 맞지 않고 그대로 빠집니다, CLG. 상대보다 합류할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가진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라인 클리어 하면서 오지마! 이렇게 얘기 한번 하고요. 그리고 쉔의 아이템이 약간 독특한데 세라프 선수가 아예 제대로 도끼를 품고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티아멧 정도는 올리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네. 티아멧을 스킵하고 태양불꽃 망토를 갖거든요. 아, 그렇네요. 저거 요즘 좀처럼 보기 힘든 아이템인데 예? 보다 더 힘을 위한 아이템을 가겠다. 하지만 아직 들고 있는 롱소드 하나. 그러게요. 좀 롱소드가 뭐로 바뀔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저게 결국 티아멧으로 바뀐다면은 예. 태양불꽃 망토는 가나 마나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태양불꽃망토가 패치가 되면서 라인몹을 지우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범위도 좁아졌고. 오, 이제 탑으로 한번 힘을 쓰고 있는데 CLG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딸리? 와, 손방울 위치 제대로 제대로 진짜 들어갔죠. 근데 앞으로 들어가면서 눈길 누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뒤에 큰일 났죠. 뒤에 다르샨. 와, 이거 알고 있는데 아 빗나갔어요. 네. 오늘 들어가서 각붙죠. 대격변 추가 딜 지원 들어가네요. 예. 자르반 아 살려 나왔고. 오, 석화의 용시. 와, 딜러만 속속 걸렸네요. 틱세이랑 후이가 딱 걸려버렸다 보니까 추가 딜 지원이 들어 안 되네요. 진짜 좋은 궁극기였죠. 예,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사용 선거로 귀환 한번 방해했고요. 야, 니스키 선수 잘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챔피언 둘만 쏙쏙 걸렸어요. 예. 엄청난 위기였거든요. 자르반의 궁극기 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뭐 CLG의 딜이 퍼부어진다면 진짜 위험했는데 카시오페아의 궁극기 활용 덕분에 위기에서 쉽게 넘어갔네요. 맞습니다. 근데 카시오페아 본인의 위기를 옆에도 리라가 있네요. 이런 2대2 싸움이면 은근히 할만합니다. 잘 걸렸죠. 어서 와. 잘 걸렸죠. 네, 기찬. 아이고. 녹네요. 야, 딜 보세요. 일단 방금은 자르반이 니달리가 처음엔 있을지 없을지 예측하지 못했지만 니달리가 보이자마자 타겟을 바꿨어요. 예. 카시오페아가 아니라 니달리를 노리죠. 나오지 않고 기다렸던 거죠. 예, 그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글로 잡았다 지금 바로 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소리 궁극기를 한번 밀어내 주면서 먹으면 되겠죠. 저 성운의 공룡 장전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 성공. 큰일 났죠. 오, 바로는 먹었어요. 후위 전사. 이거 근데 소리 녹아서 한타 몰라요. 한타 몰라요. 진이 혼자 딜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딜합니까? 커튼콜 4타도 못 쳤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이건 앞에서 가이드라인을 잘못 형성했죠. 네, 이거 계속 봐야 되겠는데. 아, 타워도 있고 결국에는 빠져나가겠네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래도 CLG 측에서 이득입니다. 타워를 내줘도 뭐 바론을 먹은 건데요. 챔피언 하나와 바론 교환, 당연히 바론이 이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둘까지도 바론이 이득이에요. 네. 자, 그리고 타워도 지켜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바론을 먹었기 때문에 CLG는 좀 더 맵을 넓게 줄 수 있어요. 네. 그 장면. 아, 예측하고 장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네. 스킬 연계. 최내 궁극기까지 빼는 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드에 카시오페한테 궁극기를 쓸까 말까 고민했으나 그냥 바론 가자. 그런 콜이 나왔기 때문에 바론으로 간 거고 조상을 터뜨리면서 안으로 들어왔죠. 네. 여기서 소리 밖에서 가이드라인을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르반이 밖에 서있기만 했으면 됐을 텐데 조금 아쉬웠죠 판단이. 그렇군요. 사형 선고에 맞아버리면서 확정 죽음이 네. 돼버렸어요. 이걸 안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 근데 그 사이에? 아, 하지만 세라프? 세라프 선수? 잘 살아가네요. 오, 아직 안 끝났나? 네, 살상현이 맞으면 네, 자르바의 전멸이 없죠. 네, 살아가네요. 그리고 방금 후위 선수의 궁극기는 왜 그런 타이밍에 썼냐면 랜턴을 끊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저거 맞으면 랜턴 타고 날아가다 끊깁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군요. 그래서 최대한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썼는데 생각보다 랜턴을 타고 이동하는 속도가 빨랐어요. 네. 자, 탑 쪽은 다르샤 선수가 밀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6킬 대 3킬, 3킬 앞서고 있는 CLG. 당장은 약 2000골드 정도가 볼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바로부터 활용해서 타워를 하나하나 더 밀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그렇죠. 맵을 넓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버프만큼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네. 라인을 빨리빨리 밀어 넣을 수 있고 압박도 쉽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버프를 가진 라이너들이 정글러가 넓게 퍼져서 라인을 밀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대로 두 번째 대지원까지 챙겨가는 CLG입니다. 계속해서 웃고 있... 쿠페 사드까지 걸었어요? 하지만 탐켄치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고 탐켄치를 고른 거거든요. 그렇죠. 뱀픽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캐치하고 있어요. 바토리 차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이거 살짝 위험하죠 진? 방금은 좀 더 터프하게 나가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집어 삼키기가 잠시 빠져있기 때문에 불기전에 진을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독의 늪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타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대로 밀립니다. 그리고 쉔의 아이템을 보면은 지금 거대한 히드라에 태양불꽃망토, 운전자망토까지 갔는데 태양불꽃망토가 이러면 결과적으로 좀 에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 하나하나가 탱킹 능력에 있어서 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물리방어가 생각하면은 더 좋은 아이템이 많거든요. 왜 이거를 지금 지목하냐면 MB의 조합에서 유일한 탱커가 쉔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딜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이거? 아, 또 삼키고요. 사생연이 맞췄죠? 아, 소리 앞에서 견제 강하게 하네요. 네. 순식간에 반피 빠졌습니다, 쓰레쉬. 그만큼 많은 데미지 딜링을 견뎌내는데 본인까지 굳이 딜을 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아이템이라는 건 상황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그렇죠. 자, 게임 시간 25분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500골드 가량 CLG가 앞서고 있고요. 자, 타워도 3개 차이. 모든 면에서 CLG가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론을 먹은 이들을 생각보다 보지 못하고 있네요, CLG가. 이게 타워를 미리미리 밀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압박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억제기 타워를 압박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하죠. 상대의 저항도 거셀 뿐만 아니라 저기는 포지션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2차 타워는 이미 다 밀었습니다. 그러니 바론을 먹어내도 할 게 없는 거죠. 오늘 탑쪽? MB가 지금 저기 모여있나요? 노리나요? 역으로 노리나요? 아, 랜턴. 네, 잘 빠졌네요. 근데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커트콜 그쵸? 열었고요. 우리 원격 모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예? 원격! 자, 안 돼! 4타 아래쪽에 들어갔고 제대로 들어갔죠, 제대로 들어갔죠. 하지만 살아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부패사들 피하고요. 예. 자, 서로 좀 공수 교환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 자르바는 바텀라인을 푸시하고 타워 압박이 안 될 것 같으면 합류를 하겠죠. 예. 자, 스펠이 지금 더 많이 빠진 건 MB입니다. 이거는 설계의 설계였습니다.
일단 CLG 측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저거를 나와 있으니까 노려보자. MB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바루셀 미끼로 던진 거였어요. 랜턴 미끼. 네. 연계되나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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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야우 저 탐켄치 진짜. 탐켄치가 지금 한 4, 5킬 정도 살린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엔트리 볼 때 앞으로 물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집어삼키기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필요한 곳에 있어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있어야 할 곳은 있다는 거죠. 앞으로 물을 주목해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본인이 어디 있어야 될지. 자, 이제 바론 1분 남았고요. 이렇게 된다면 CLG는 상대의 레드 쪽 시야를 장악하고 바론 압박을 넣으면서 다시금 속도전을 펼칠 수밖에 없겠네요. 쉔의 궁극기가 없는 타이밍에 잡아준다면 가장 효과적이겠죠. 저 일단 반드시 근데 CLG가 아닌 MB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MB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상대가 맵을 넓게 쓰는 거에 휘둘리지 말고 우직하게 본인들이 할 것을 하면서 상대와 정면 한타를 붙는 거예요. 자르반 렉사이가 들어오고 그에 덮어지는 아우렐리온 솔과 진의 데미지 딜링인데 전멸 들고 있으면 한 번은 피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뒤에 역으로 반격하게 된다면은 아무리 탐켄치가 있어도 CC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앞으로 빠르게 빠집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데미지가 강하거든요. 자, 일단 지금 자르반과 쉔의 1대1은 쉔이 무조건 이기네요. 그쵸. 쉔이 굉장히 강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딜교환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타 때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쉔이 한타 때 좋은 챔피언이 아니에요. 도발이라는 스킬 하나밖에 없고 그 스킬 또한 판정이 별로 좋은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빗나가면 끝이거든요. 네. 그 이후엔 다음 도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계속 몸만 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탱킹 능력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상대 딜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잡아 죽일 수 있는 챔피언도 아니에요. 예. 그만큼 한타 때 좋은 점이 부족한 별로 없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쉔이 저런 아이템을 가는 건 좀 아쉬운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바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니달리 포킹 계속 피해줘야 되고요. 반대로 MB는 그걸 다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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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습니다. 네. 시야 확보. 조금만 더 거리가 나왔다면 방금 커튼콜을 열었겠네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용부터 챙길 확률도 높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치고 있죠. 때리고 있어요. 그냥 치죠. 근데 자르반이 아래로 갔기 때문에 쉔도 일단 속았고요. 예. 먹었는데요? 예, 먹었는데요? 와! 예. 야, 이거 스틸 S면 명장면인데.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예. 스틸 S 스템이. 아, 야, 시면은 통과 언제 들어갔나요? 이거 카시오페아 정말 잘 들어갔는데 하여튼 좋아요. 카시오페아 무빙 너무 좋아요. 예. 하지만 손을 그대로 앞으로 뭔가 먹으면서 일단 살렸어요. 대격변 들어가면서 딜 들어가죠. 이러면 살아나올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스턴 들어가고 옆쪽에 있는 리라 네, 하쿠오까지 이러면 위험해지죠. 쾌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네, 그대로 전사. 자, 아직 바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죠. 아, 탈상연이 맞으면서 마무리되고요. 원래라면 꽝 붙는 한타 해서 MB 쪽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오! 그 꽝 붙는 한타가 되지 않았어요. 네. 와, 마무리가 아오. 아, 저거 살아가네요. 꽝 붙는 한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예. 카시오페아가 물리면서 그 와중에 저항을 훌륭하게 해냈으나 아프로모 선수의 세이브 그리고 2부에 이어지는 대격변에 죽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미드 억제기는 물론 탑 억제기까지 이어서 밀어주고 있는 CLG 한 방에 크게 이득 봤죠. 네. 아, 잘합니다 정말. 이러니까 지금 3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스틱세이 그대로 귀환하고 있고요. 다음엔 다음 게임 모여서 그냥 탑, 아니 바텀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서 바텀을 밀고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내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자르반이 예.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옆으로 시계도 들어가죠. 네, 자르반이 지금부터 뛰어오고요. 네. 그대로 순간이동하고 오십니다. 여기서 카시가 무빙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바루스가 터져 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남은 딜러는 카시밖에 없는데
그대로 자르반이 순간이동 타고 와서 마무리. 바루스가 먼저 터진 게 가장 주요했죠. 카시오페아는 그 와중에 피지컬을 120% 발휘해서 스킬을 피하고 딜을 다 넣었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루스가 스펠을 다 들고 죽은 게 치명적이었죠. 네. 와. 상대 공명. 우와, 마무리가 안 됐네요. 커튼콜. 자, 뭐 아까 넷 다타 맞추고요. 자, 그러면 CLG도 좀 궁극기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밀면 되겠죠. 그리고 자르반의 어? 지금 접근이 굉장히 주요합니다. 옆에서 압박을 넣어주면 은 네. 앞에를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니시에이팅 각이 너무 날카롭게 나오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없는 네. 거죠. 이러면은 3억쟁이가 눈앞이네요. 이니시에이팅 걸 수 있는 챔피언이거나 혼자서 많은 플레이. 아이고 끝났죠. 아이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진총알 갈고요. 자, 의지의 결계로 그나마 좀 데미지 흡수해서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다 타들고 있죠. 네,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게임은 지금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카시오페아가 진과의 딜견에서 밀린다는 것부터가 네. 진이 그만큼 잘 컸다는 거죠. 카시오페아는 원래 원거리 딜러 잡는 킬러거든요. 자, 탑라인 미니언 웨이브에도 바론 버프 넣어주고 자, 천천히 미니언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 슈퍼 미니언 들어가죠. 아, 아직도 한방 한방이 묵직해요. 스페에서 들어갔지만 렉사이 물었고 탄켄치가 살려줬습니다. 예. 쉔 살 수 있나요? 쉔? 대격변? 아, 카시오페아 어떡하죠? 자, 그 와중에 기장까지 피했는데 안돼요 안돼요. 결국 전사 쉔 쓸려 나가고요. 예. 렉사이 진입해서 리라 선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존야로 렉사이 귀목게 흡수했지만 옆에는 오 렉사이 와 살았네요. 오. 리라 선수가 저걸 전멸을 활용해서 살아나갔지만 예. 아, 전멸에 점프를 활용해서 살아나갔지만 예, 급습으로 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넥서스가 깨지거든요. GG. 와, CLG 왜 후위 선수 아웃솔을 밴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모 선수 예, 탐켄치 활용이 진짜 역시나 이 선수는 이 팀의 기둥이에요. 예, 중요할 때마다 좋은 플레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요소 요소에서 계속해서 아군을 살려주면서 네. 이번에 탐켄치가 살린 챔피언 수만 8명은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잘하죠? 이 선수는 진짜 볼 때마다 잘해주는 CLG의 보배네요. 아, 그 보배. 예. 또 뭐 기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야, CLG와 NBA 첫 번째 세트. 와, 리라 선수가 니달리를 꺼내들고 활약해보려 했습니다만 결국 CLG가 승리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후위 선수 아니죠 솔 선수의 후위 사용법이 상당히 네. 좋았던 것 같고 예. 자르반의 대격변 또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CLG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자, 과연 두 번째 세트는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저희 그럼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